여러분, 저희가 여러분께 뭐 슈퍼챗 받자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아니 뭐 주시면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저희가 뭐 슈퍼챗 받라고 이렇게 또 특별 생방송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감사하다고 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니 뭐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 아니 고맙죠. 너무 고마운데 혹시 저희 진이가 좀 왜곡될까 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분 없어요. 없으실까요? 네. 그럼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뉴스 3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미국 대선 사전투표가 1억 명을 돌파. 예, 이게 아마 미국 대선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게 선거 네.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인데요. 네. 1억 29만 8천 명. 예. 미선거 프로젝트, US 올림픽 프로젝트라는 데 따르면 네. 3일 자정까지 총 사전투표자 수가 1억 29만 8천 명인데 이게 2026년 대선 총투표 인원이 1억 3,90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그때 총투표수에서 대충 한 3,900만 명 정도만 더하면은 네.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거의 4분의 3 했다는 얘기죠. 4분의 3 했어요? 네, 네.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2016년 대선 투표수는 역대 최고치였는데도 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일이 되기 전에 4년 전 대선 투표수의 74%가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통계를 보니까요. 이게 지금 격전지라고 불리는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이런 데서 사전 투표 그 수가 네. 90% 이상 4년 전 대선 투표수의 90% 이상 사전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아, 대단하네, 예, 그리고 예. 더 재밌는 건요. 텍사스와 하와이는 사전 투표율이 2016년 전체 투표율을 이미 넘어버렸어요. 아이고야. 이게 네. 과연 미국 사람들의 이번 미국 제 46대 대통령 선거를 대통령을 뽑는 이 선거, 2020년 이 선거에 얼만큼 관심이 많은가. 네. 물론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그런 이제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한 국민적인 네. 관심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사전 투표 참여율을 당 기준으로 보니까 이건 이제 사전투표자 가입 정당을 공표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20개 주가 그 공표를 하고 있는데 그 기록을 보니까 사전투표자의 45%는 민주당원이고 31%가 공화당원이고 24%가 나 정당 없습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전투표에서는 공통된 의견은 어쨌든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네.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 판세는 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현장 투표에서 막판 뒷심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이제 관건이게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사전 투표의 굉장한 열기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심판론 네. 이런 것들도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방증이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저희 슈퍼챗이 막 계좌가 터지고 있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뭐 일일이 다 한 분 한 분 뭐 이렇게 거론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내 얘기를 안 듣는데 지금 정 프로가. 저거보다 이 사람 아주 아니 지금 미국 사전투표가 지금 사전투표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네. 아 난리 났습니다 네.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아. 감사합니다 자 미국 사전투표가 역대급 그리고 아마 전체 투표율도 당연히 역대급이 아 근데 저는 네. 텍사스가 지금 관심 거예요 텍사스가 네. 최대 그 캘리포니아와 함께 최대 선거인단이거든요 그렇죠 그 오늘 오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김지은 박사 같은 경우에 1년 전서부터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어떤 선거든지 텍사스가 민주당 쪽을 손을 들어주면 미국 선거는 끝났다는 끝이라는 당분간 거죠. 끝난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텍사스가 전통적인 공화당 표밭입니다만은 지금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게 오차 범위 내에 있는데 네. 사전 투표가 2016년도 전체 투표 유효 투표보다 넘어갔다라는 거 상당히 관심을 두고 봐야 될
이번 개표에 관심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사전투표가 1억 명 돌파했다는 첫 번째 뉴스를 전해드렸고요. 예. 그런데 미국 대선 당일 다우지수는 상승을 했군요. 네, 어제 4포인트. 미국 시황에서 이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월가는 지금 누구에 배팅하고 있는가? 대체로 보면 주가가 상승하고 그리고 환율이 약달러가 되고 금리가 오른다. 이런 건 이제 바이든 쪽이다. 이렇게들 본단 말이죠. 네. 근데 어제 주가가 어쨌든 많이 올랐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물론 오늘 거래를 합니다만은 다우지수가 2.06%가 올랐고요. 스탠다드 푸어스가 1.78 그리고 나스닥이 1.85 그러니까 대체로 3대 지수다 고루고루 네. 2% 정도 올랐는데 은행주 같은 게 많이 오른다는 거죠. 은행주가. 네, 왜냐하면 이제 네. 금리가 오르니까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마진이 좋아질 거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달러가 상당히 다른 통화, 선진 통화에 대해서 유로라든지 엔화라든지 파운드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약세가 됐고 WTI는 올랐고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도 비교적 크게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가의 금융 지표들, 그 금융 자산들의 가격 또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는 현재까지 나타난 가격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바이든의 배팅을 하고 있다 바이든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우지수 올랐는데 그러면 아마 이게 우리 중국 시장을 우리 시장을 비롯한 중국 시장 또 아시아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호주 시장부터 이제 열릴 텐데 네. 호주 시장 이제 속보가 들어오면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또 우리 시장은 어제 공식적으로 대주주 양도세를 매기는 그 기준을 10억으로 2년 동안 유예하겠다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버무려지면서 우리 시장은 어떤 모습을 물론 어제 약간 반영을 한 부분이 있어요. 네. 어제 그제 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미 선거 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우리 증시의 향배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뉴스 3, 세 번째 뉴스 전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 이러시면 저희가 매일 17시간씩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1년 동안 받은 스포츠에 거의 70%는 지금 오늘 다 나오고 그래요? 예. 사실 우리가 뭐 스포츠 같은 게 별로 없는 제가 뭐 말씀드리지도 네. 않고 네. 예. 그런데 오늘 정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근데 빨갛고 파랗고 하게 이제 색깔로 네. 바가 되는데 저건 트럼프 지지 바이든 지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약간 금액이 모든 게 다 그렇게 느껴져요. 네, 슈퍼챗 하시는 분도 좋은데 슈퍼챗 혹시 안 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그럼요. 예. 슈퍼챗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엔트그룹 이거 IPO 때문에 난리였는데 상장이 연기가 됐어요? 네. 왜요? 연기된 이유가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잭마 엔트그룹의 창업자잖아요. 네. 이 알리바바. 네. 마윈이 그 CNBC 등 주요 그 외신에 따르면요.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마윈이 감사 면담에 소환이 됐는데 상하이 증권거래소 성명에서 네. 밝혀진 건데 이게 이 야 니네들 들어와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윈 등 이제 거기 최고 경영자 엔트그룹 관련. 예. 네.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이 마윈이 상하이에서 열렸던 지난달 말에 상하이에서 네. 열린 금융 서밋이라는 게 있었는데 중국 국영은행들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왜 국영 대형 은행들이 네. 이 전당포 같이 한다. 전당포? 네, 금융을. 아. 그게 뭐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네네네. 뭐, 비 올 때 우산 뺏는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합니다만. 네. 안전하게 해놓고 고리대금 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전당포라는 게 상당히 안전한 거 아니에요? 네네. 전당을 받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데, 만약에 금부치를 받으면 그거에 한 3분의 1만 주면서도 고리대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 했는데, 근데 국영이라는 데 이제 국영. 네, 은행이 그죠? 그래서 전당포처럼 담보를 맡기거나 보증인을 내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혁신하겠다라고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당국에서 들을 때는 뭐야 쟤? 야 절마 이렇게 네. 된 거죠. 아 쨍마 절마.
이렇게 된 거예요. 쟁만 안 되겠네. 절만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발언 직후에 마윈 창업자가 에릭 징 엔트그룹 CEO 사이먼 후 회장과 함께 네. 중국 인민은행이죠. 그리고 중국 은행 감독위원회, 중국 감독위원회, 외환관리국 등 4개 규제 당국 합동 면담에 불려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온 다음에 엔트그룹이 얘기를 한 게 면담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가 심도 있게 적용하겠다, 반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제 IPO를 일단 홀드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뭐 사실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그죠? 그럼요. 네, 지난주에 우리 시장에서 돈을 팔아가지고 여기 청약했다 그렇잖아요. 네. 예, 중국판 영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판에 그리고 이게 IPO 기준으로 뭐 사상 최대라고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과연 중국 금융 당국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강도로 홀드 그러니까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혹은 취소된다든지 그럴 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금융 당국 중국의 어떤 금융 시스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만약에 그 이유가 이런 그 중국의 어떤 금융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잭마가 한 거가 빌미가 돼서 했다라고 하면 네. 야 이런 나라에 그러면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나 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 대선 뉴스에 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엔트그룹 상장 연기 소식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네요. 굉장히 금융시장 놓고 금융시장으로만 놓고 보면 상당히 파장이 있을 수도 있고 충격적인 뉴스가 전달이 됐고 이것도 우리 장세 또 전반적인 오늘 글로벌 마켓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묘하게 네. 미국 선거일 날 터졌다 이런 것도 눈에 띕니다. 중국 이런 식이면 사실 해외에서 뭔가 투자하러 들어갈 때 이런 일들 있으면 좀 중국 시장에 접근할 때 네. 가장 두려운 거죠. 예, 그리고 중국에 사업하시는 분 많습니다만은 들어가 사업은 잘 하세요. 근데 아예 나 그만 접을란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지인들도 거의 공장 철수한 분인데 거의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네. 거의 야반도주 하듯이 나와야 되는 아. 그런 상황 있기 때문에 근데 네. 금융은 이제 큰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게 아니라 큰 돈이 들어가고 한꺼번에 어떤 정책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중국 어떤 금융시장의 가변성 네. 예측 불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말조심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 말조심. 아 이거 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네요. 네. 자 오늘 저희가 17시간 특별 생방송. 야 벌써 3만 7천 분 이상 들어오시네요. 네, 뉴스 3 시간 기준은 아마 거의 최고 기록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한번 달려보시죠. 자 그러면 저희 잠시만 광고 듣고 와서요. 예. 미국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